아이의 식생활, 그 첫 출발인 이유식. 이유식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필수 3원칙이 있다는데. 이유식의 필수 3원칙. 1. 만 4개월 전에는 시작하지 마라. 만 4개월 이전에는요,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4개월 이전에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알레르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유나 분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 과식도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식의 필수 3원칙 2. 구형식 진행은 빠르게. 덩어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조금만 엄마가 진행을 넣게 되면 이제 덩어리를 먹게 되면 구역질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올리나 되거든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덩어리진 이유식을 잘 먹지 못하면 점점 묽게 해서 주는데, 이유식은 묽게 주기 시작하면 갈수록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개월 전에는 덩어리를 시작해서 9개월쯤에는 제법 질감 있는 음식으로 빨리 진행해 가야 합니다. 이유식의 필수 3원칙 3. 철분을 지켜라. 모유에는 철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6개월부터 고기를 제대로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유 먹이는 엄마들은 특히 밤에 많이 먹이고 젖을 수시로 먹이다 보면 이유식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식의 진실 두 번째, 식재료별 주의사항. 아기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식품들, 재료별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철분이라든가 아연같이 성장이 필요한 음식,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거의 매일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생선에는 수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넘겨서는 먹이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주 큰 생선, 참치라든가 근에 잡히는 생선은 가능한 피하시고, 먼바다에 잡히는 생선 쪽을 선택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로 먹일 때는 주의하실 게 색깔별로 무지개빛깔로 골고루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채소의 질감을 어릴 때부터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채소를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모든 채소는 아기들에게 다 좋은 걸까요? 아니요, 주의해야 할 채소도 있습니다. 시금치, 당근, 배추는 만 6개월 이전에는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질소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의 아가들에게는 심각한 빈혈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하실 것은 약간 딱딱한 과일 같은 경우는 8개월 이전에 익혀 먹으면 좋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과는 지침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먼저 이유식 초기에 먹이고 난 다음에 별 문제 없으면 1, 2개월 지난 다음에 돌 이전에도 계란 흰자를 갖다가 먹일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요점은 잊지 마십시오. 이유식의 진실 세 번째,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기들의 이유식.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이유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던데, 뭘 조심해야 할까요? 모유 수유하면 6개월부터 하지만 분유 수유하는 경우는 4-6개월 사이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음식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고기를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를 제한하게 되면 피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고기를 제대로 먹이는 것이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어서 나빠지지 않는 음식은 애들한테 먹이는 것이 상관없다로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같은 것도 돌전에 먹일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영양만점 이유식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보세요. 하정훈의 삐뽀삐뽀 육아, 다음 시간에도 함께합니다.